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지난주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기성교회들도 줄줄이 문을 닫거나 예배 모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급증으로 전국 교회들은 혼란 가운데 지난 주말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확진자 수로 대구를 비롯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다수 교회들은 지난 주일 예배를 인터넷과 영상을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는 등 교회 내 활동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영상 예배 서비스가 불가능한 교회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없는 성도들도 있어 낮예배 단 한 차례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독교 방송 매체 활용, 예배 실황 사전 녹화 등 어려운 상황 중에도 다방면으로 주일 성수와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교회들은 주일 대예배 이외 모든 예배와 모임 삼가, 찬양대 연습을 포함한 주중 소그룹 모임과 기간 행사 전면 취소, 방역 조치를 거친 무료 급식 제외, 모든 교회 내 식사 중지, 교회 건물 전역 방역 소독, 카페 운영 중지 등 철저한 대처를 진행 중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장영일 회장은 지난 주일 대구 지역 교회마다 인터넷을 통해 슬픔의 예배를 드렸다면서 성도들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태 해결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 중이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 주일 예배가 멈추지 않았던 교회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 지역이 거의 전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인터넷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 성도들의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정말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 네.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네. 이번에 실로 깨닫게 되었다. 네. 이런 또 긍정적인 또 그런 반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이 사태가 숙지지 않으면은 계속 그렇게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더 교회가 또 가정의 교회 또 세상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또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 목회자들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는 교회마다 적게는 절반 가까이, 많게는 70%까지 감소했습니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나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 타인의 행동을 비판하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감염자를 무조건 죄인시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기보다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돌아보고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이런 문제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지금 사회가 누가 세균자인지 누가 바이러스의 이게 확진자인지 그걸 찾아내는 것도 매우 지금 다 민감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마치 그 이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든지 멀리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욕심, 탐욕 이런 거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정말 잘못된 우리 이기심으로 인간의 어떤 탐욕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한 그들을 불쌍히 보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더 필요하지 않나. 자칫 잘못하면 서로 멀리하고 또 이 관계성이 깨지고 그런 거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대규모 행사 금지 등 강력한 강제 조치가 가능한 최상위 단계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네, 앞서 보시